한국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일본어 발음. 이번에는 일본어 특습의 세 번째 발음입니다. 발음은 를 말하는 건데요. 는 받침 아닌가? 라고 오해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. 덴화 덴화 강국 강국 는 받침이 아닙니다. 도 한 박자를 가집니다. 대응와 대응와 는 음성학적으로는 발음이 여섯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박자. 일본어 특수음의 포인트, 정확한 음절, 즉 박자입니다. 2초 만에 발음 포인트 가르쳐 드릴게요. 공기를 코로 내뿜는 콧소리를 내보세요. 이렇게요. 머리에 약간의 울림을 느껴보세요. 따라해보세요. 네, 가 있는 단어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 가 나오면 한 박자 잊지 마세요. 냉화 강국 몽다이 뱅교 신분 당조비. 네, 자 단어의 발음을 비교해 보세요. 가바 가방 가부 강분 기교 긴교. 네, 자 퀴즈를 해볼게요. 1번 낮 인사를 하겠습니다. 맞는 발음을 골라주세요. 1번 곤니치와 곤니치와 2번 곤니치와 곤니치와. 네, 맞는 답은 1번입니다. 따라해보세요. 곤니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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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곤니치와. 네, 자 하나 더 해볼게요. 이번에는 저녁 인사입니다. 맞는 발음을 골라주세요. 1번 곤반와 곤반와 2번 곤방와 곤방와. 네, 정답은 몇 번일까요? 맞습니다. 2번 정답입니다. 따라해보세요. 곤방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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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곤방와. 네, 여러분 차이를 느껴보셨나요? 본인의 발음을 녹음해보고 그 차이를 느껴보세요. 또 만나요.